여기는 베이징의 한인타운, 코리아타운인 왕징입니다. 왕징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략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오거나 하는 한국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. 이 왕징에는 아파트를 개조한 가정식 민박집이 꽤 많이 있어서 비싼 호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이 민박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략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은 왕징 지하철역인데 왕징 지하철역에서 시내로 가거나 외곽으로 가는 모든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아주 편리합니다. 2원,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2원,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원이 안 되는 지하철비로 한정거장이 됐던 백정거장이 됐던 가격이 동일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왕징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. 왕징역에서 시내까지 예를 들면 체험을 가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2번, 2번 정도, 아니 한 3번 갈아타고 가면 도착하는데 정거장 수로는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 이 지하철이 현재 지금 80년대 북경 지하철이 생겨서 지금은 뭐 16호선 공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베이징 다운타운과 시내가 완전히 지하철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지하철은 늘 이렇게 복잡합니다. 15个月了。15个月。一周三个月。嗯，三个月。嗯。这个车站到了。We are arriving at Tui Ve Zhuang Station. 15个月了。哎。请提前准备好车票。